하는 곽유빈의 대결 시작이 됐습니다. 첫 득점은 이 곽유빈 선수가 가져갑니다. 임정훈 포인트 탑스핀. 받아줘. 아, 이번엔 네트 걸렸습니다. 2대 1입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곽유빈. 아, 리시브가 안 됐던 곽유빈이었습니다. 임종훈. 임종훈. 좋아요. 아. 안 나오는 각을 만들어서 예. 지금 쳐냈습니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수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예. 저게 네, 들어가는 거거든요. 포사이드 깊숙하게 있는데 그거를 상대 포핸드 사이드 깊숙하게 보내는 바나나 플리. 야, 이번에는 거기 나갔어요. 네트에 걸리는 곽유빈이에요. 네, 본인이 잘하는 이 백핸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또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상대한테 7대 4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 한 점 더 가져갑니다. 네. 아, 포핸드 플릭 날아오르면서 곽유빈 선수가 득점을 챙겨갑니다. 좋아요. 아, 이번에도요. 포핸드 네. 좋아요. 네. 네.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네. 임정훈. 그러나 곽유빈 이번엔 이겨냈습니다. 아, 좋아요. 임종훈 지금 일부러 바나나 플릭 계속 시도하나요? 지금 흘러나가는 볼도 쫓아가서 지금 한 거잖아요. 네, 지금 곽유빈 선수가 드는 것을 보고 아, 감각적으로 지금 코스 변형을 고급진 탁구를 또 보고 계시는군요. 야, 임종훈 이번엔 강한 포핸드 탑스핀. 부드럽습니다. 자, 포핸드 탑스핀으로 또 한번 득점. 이번엔 대 백핸드 탑스핀 반격. 해야죠. 아, 그렇죠. 나갔어요. 버텨봤습니다만 네. 벗어나 아, 리시브 네. 기가 막히게 해냈던 곽유빈의 득점. 네. 또 동일한 코스 백핸드 대결에서 곽유빈 선수가 네트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로 공격을 퍼부었던 임정훈. 곽유빈 포핸드 플릭. 펀을 잡을 수 있는데 자, 이번엔 역전까지 다시 만들었어요. 네,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 득점. 네트 맞고 이번엔 나가는 곽유빈. 곽유빈 득점 백핸드. 자,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석점 쫓아가야 되는 임정훈. 나가고 맙니다. 쫓아가지 못하고 점수를 네. 야, 이번엔 넘기지 못했던 곽유빈. 보다 본인이 잘하는 득점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나 아, 나갔어요. 하고 있는 임정훈입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득점. 임정훈 한 점 차를 만듭니다. 아, 10대 6이었다가 다시 10대 9인데요. 네. 곽유빈의 아, 승부수가 네. 통합니다. 두 번째 게임 곽유빈 11대 9로 가지고 갑니다. 아, 좀 높았어요. 서브가. 네. 자, 놓치지 않았던 곽유빈 곧바로 출발합니다. 네트 걸립니다. 임정훈 선수가 저렇게 샤우팅을 할 때마다 네. 득점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가기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나갔죠 임종은. 네, 먼저 네 볼을 길게 길게 보내고 있어요. 야, 서브 득점이에요. 네트 맞고 또 나가는 임종은입니다. 범실이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도 범실이에요. 네. 코스는 잘 노렸는데 네트 곽유빈. 야, 네트 맞고 들어온 공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약심 그러나 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네 조금 네. 타이밍이 좀 안 맞았고 힘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잘 돌아섰거든요. 그러나 좋아요. 네. 네. 이번엔 조금 전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득점. 야 서브부터 흔들어 놨네요. 네 흔들어야 됩니다. 네, 아주 네. 좋은 서브 임종훈 선수가 보여주면서 네 파이볼 그렇죠. 네. 아 임종훈 걸렸어요. 걷어 올렸고요. 임종훈 좋아요. 네. 네. 연속 두 포인트가 지금 상대 풋사이드로 가면서 네. 네 본인이 풋사이드를 기다렸다가 하는 어떤 삽스핀이었는데요. 네 저런 거를 많이 시도를 해야 또 1대 5 서브 득점 넘기지 못한 곽유빈 좋아요 포핸드 플릭 네. 임정훈 깨는 곽유빈 5대 10입니다 찬스 볼 놓치지 아, 네, 않네요 승부 알 수 없거든요 네. 곽유빈은 어떻게든 파이널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아 네 0대 1 포핸드 플릭 원홀 네 번째 매치 네 번째 게임 걸리는군요 곽유빈 넘기지 못합니다 나요 네 잘하는 주전기를 좀 많이 쓰죠 그렇죠 아 잘 노렸어요 네 네 여기 아주 잘 살려준 곽유빈 선수입니다 포핸드 탑스핀 성공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앞서 있는 곽유빈 뒤져 있는 임정훈 곽유빈 다시 갑니다 만범실이에요 이 탐구가 벗어납니다 아 완벽한 찬스인데요 네. 아 네 이걸 한번 놓치네요 곽유빈이 다 만들어 놨는데요 네 그걸 또 임종훈 선수가 이 뒤에서 잘 버텨줬습니다 네 나갔어요 달리 아 나갔어요 임종훈 5대 4 파이널 플레이가 치러 들어갑니다 6대 4 백핸드 탑스핀 곽유빈 몸쪽으로 붙이면서 득점 성공 네 오랜만에 본인 주전 입니다 자 이번엔 파이널 탑스핀 6월 색전 시간이 끝이 났고요 야 곽유빈이 앞서갑니다 임정은 꽂혀 들어갑니다. 아, 곽유빈 어려운 타구 주저앉으면서 끌어올렸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타구였는데요. 완전 몸을 낮춰서 거의 주저앉아서 네, 와, 네. 라켓의 이 손목의 회전 대단합니다. 네. 찬스 볼 놓치는 아, 놓치지 않았죠. 들어갑니다. 아, 네. 곽유빈 날카롭게 상대 포핸드 사이드 킵 아 나갔어요 서브 득점 임정훈 네트 맞고 나가는 임정훈 오 좋아요 야, 임정훈이 벗어났어요 임정훈 선수의 리시브 1대3 끌려가는 임종훈 네트 맞고 나갑니다 서브 득점 아 임종훈 직선으로 강한 탑스핀 돌려 세웁니다 쫓아가 봤습니다만 나갔어요 빈의 서브 3대4 나갑니다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임정훈의 힘이 더 강합니다. 아 들어요. 네 임정훈 선수 지금 아, 네트 맞고 나가네요. 곽유빈의 서브 직선 백핸드 탑스핀 들어갑니다. 아 맞지 못하네요. 곽유빈 네 대각 공격 통합니다. 임정훈 흐름 탑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렬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벗어났군요. 나갔어요. 10대 5가 됩니다. 매치 포인트. 그러나 곽유빈 선수 임정훈 성공합니다. 한국권에서 2023 실업탁구 챔피언전 단체전까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단식, 복식, 단체전까지 세계 종목 모두 다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기염을 토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에이스로서 정말 모든 것을 이 팀에다가 네. 네, 또 한국 거래소에 쏟아내 주네요. 임종우 선수는 3관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I can't move on till I let go.